이번에 오, 멋진 프리킥골도 넣고 네. 두 경기 연속골 갑니까? 두 경기 연속골보다는 팀에 승리할 수 있도록 강원이 승리할 것 같아요. 강원이 한 3-1. 안녕하십니까, 믹스존K 김영중입니다. 네, 오늘은 인천 축구 전용구장에 왔습니다. 인천과 강원FC 경기가 열리는 인천 축구 전용구장이고 오늘도 좀 일찍 온 김에 요 경기장 요 잔디 상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오늘 지금 인천이 최하위에 있고 강원이 지금 3위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두 팀 모두 각자 다른 목표를 위해서 오늘 또 최선을 다할 그런 경기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오늘 강원 팬들이 이 인천 축구 전용구장의 이 북쪽 좌석 원정석을 꽉 채운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한 2,000석 정도가 판매가 되었고 원정석이 매진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경기장 잔디 형태를 조금 보면은 인천이 그래도 많이 좋아지긴 했습니다. 잔디 형태가 쭉 보시면은 뭐 크게 패인데 없고 뭐 다른 구장들 뭐 광주라든지 울산 이런 경기장들에 비해서 뭐 논두렁 같은 지금 상태는 없는데 인천 구단 관계자분들께 좀 여쭤보니까 경기 전 상태는 굉장히 좋다고 해요. 근데 지금 잔디 자체가 뭐 단단하게 좀 뿌리 내리질 못해서 경기를 뛰고 나면 90분 이후에는 많이 좀 손상이 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뛴 선수들한테도 물어보면은 좀 잔디가 너무 바닥이 좀 푹신푹신해서 잔디가 많이 손상이 되더라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경기 전 상황은 인천 축구 전용구장 잔디가 굉장히 좋아졌고 그리고 여기가 아마 2014년과 2016년인가 그린 스타디움까지 받았던 그 경기장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2012년에 개장하고 뭐 한 5년 이내 쪽으로는 경기장 잔디 상태가 굉장히 좋았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시간이 갈수록 또 경기를 또 많이 치르고 또 인천 선수들은 그 당시에는 이제 훈련을 또 여기서도 많이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경기장 사용 빈도가 많기 때문에 경기장 잔디가 좀 오래 버티질 못하고 많이 망가졌던 그런 모습이 있고 그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진 사실이지만 인천 축구 전용 구장 설계 자체가 조금 이 잔디 생육에는 좀 쉽지 않은 그런 환경으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지붕도 이렇게 좀 많이 가려 있고 그다음에 통풍이라든지 네 그리고 경기장 이 피치와 관중석 사이에 거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뭐 통풍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조량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인력적인 부분들 이런 것까지가 많이 좀 잔디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좀 불리한 환경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는 인천 축구 전용 구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 같이 강원 팬들이 하나둘씩 속속 지금 입장을 하고 계시고요. 반대쪽 인천 팬들도 마찬가지로 입장들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럼 한번 쭉 둘러보면서 경기장 상태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 근데 경기장 자체는 굉장히 예뻐요. 뭐 항상 뭐 느끼는 바지만 그리고 이 숭이 아레나 개장 경기에 왔었는데 2012년에 예, 그때 처음 느꼈던 그런 느낌이 뭐 고스란히 아직도 담겨 있습니다. 경기장 자체가 굉장히 상태가 좋기 때문에 예, 경기장 아담하고 굉장히 우리나라 실정에 굉장히 잘 맞는 그런 경기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대쪽에서 본부석을 바라본 모습이고요. 네, 이제 곧 선수들이 나올 것 같으니까 한번 관중석에 올라가서 잔디 상태를 전체적인 면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윤정 감독님 지금 인터뷰가 끝났네요. 인천 지역 축구협회 박치네요. 팬들이 엄청 많아졌어요. 네, 여자들은 떠보리 사람입니다. 여자들은 대표팀 응원에도 어떻게 일단은 오늘 모든 선수단이 오늘 내가 좀 이길 것 같습니까?
이기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기도록 경기장 안에서 몇 대 몇 이기도록 몇 대 몇 몇 대 몇이요? 저번에 멋진 후리킥 골 후리킥 골도 넣고 네. 두 경기 연속 골 갑니까? 두 경기 연속 골보다는 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네. 야, 너 이렇게 빠져나가. 그냥 정석으로 가자. 파이팅 하자.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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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해. 인천축구 전역 경기장은 별일 없죠? 아, 그럼요. 누구 찍는 거야? 반드시 그냥 찍는 거야?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올 시즌 보니까 두 번 경기했는데 두 번 다 강원이 이겼더라고요. 강원이 이 분위기 가져갈 것 같은데 아 진짜 이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인천도 몰려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인천이 예전서부터 그 뭐라 그러죠? 생존왕이잖아.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박빙의 승부수가 될 것 같고 하지만 강원이 승리할 것 같아요. 강원이 한 3-1 아니, 예측합니다. 원래 이제 가을바람 세게 불면 이제 확 살아나는 팀인데 오늘 좀 추워졌잖아요. 확. 근데 여튼 제루소라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늘 거라고 기대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아, 그 텐션이 아, 살아날 것 같기도 해. 네. 그러면 역으로 한 3-1 인천이 이기지 않을까. 아, 근데 분명한 것은 쉽지 않다. 그리고 아마 마지막 33라운드이기 때문에 총력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좋은 경기로 막 그냥 거친 거 말고 페어플레이하고 멋진 경기 보여주면 뭐 두 팀 다 승산은 있을 거라고 예상은 해요. 하지만 어느 쪽이 기울어질 거라고 얘기는 못하겠어. 왜? 항공기가 인터뷰하는 걸 인터뷰를 제가 해봤잖아요. 여기 살짝 피해가더라고. 저도 피해가겠습니다. 인천 홈에서 하는 경기라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강원도 분위기 타면 분명히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두 팀 다 좋은 성과, 좋은 경기력, 멋진 경기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윤기 선수가 인터뷰를 많이 하잖아요. 잘하니까 피해가 능력이 많이 생겼어요. 한문기도 애가 머리가 벌써 싸프합니다. 한문기 하지만 좀 전곡을 찌르는 이렇게 돌아가지 말고 자신의 소신껏 발언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문기 화이팅! 하지만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네, 지금 이제 2층에 올라온 상태고요. 잔디 상태를 쭉 보니까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창 인천이 잔디가 안 좋을 때랑 그때보다는 뭐 그래도 조금 나아진 상태 같습니다. 아, 인천은 인천축구전용구장은 인천구단 내부에서 관리를 하고 잔디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장 관리팀이 외주 업체와 함께 경기장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열심히 노력들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경기장 환경도 잔디 그 생육에 뭐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잔디 관리에 좀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고 지금 이제 선수들 워밍업 끝나고 이제 킥오프 하기 한 10분, 15분 전이거든요. 이때도 이제 중간중간에 잔디 관리하시는 분들이 지금 그라운드에 나와서 잔디가 좀 페인들을 좀 보수하고 주어진 성경에서 가장 그래도 최상의 컨디션으로 경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네, 어쨌든 비가 아까 좀 내리기는 했지만 지금은 이제 비가 좀 그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날씨 속에서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제 경기 끝나고 잔디 상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경기가 끝나서 지금 피치 아래로 내려왔는데 지금 경기 끝나자마자 인천시 고등학교 축구대회 결승전 경기가 이 피치 위에서 또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팬들이 또 와 있는 상태고요. 네, 지금 피치 상태를 안에 들어가서 좀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지금 이 경기가 또 열리기 때문에 지금 하지는 못하는 상태고 아래에서 가까이서 좀 잠깐 보면 피치가 그래도 경기 끝나고 많이 망가진 상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경기가 열린다는 거는 좀 잔디에도 많이 좋지는 않은 그런 거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인천이 지금 뭐 광주나 다른 울산 이런 경기장들에 비해서는 경기장 잔디 상태가 그래도 양호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컨텐츠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경기 다음 라운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